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열린과학에서 펴낸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 지음 유자화 홍원표 옹김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니다. 암 스위치를 꺼라. 단백질과 암의 촉진기. 잔디밭 비유로 돌아가 보면 흙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발연기이다. 일련의 실험들은 저단백 시기가 씨 뿌리기 시점에서 바람성 잔디밭에 수많은 씨앗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이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촉진기. 가장 중요한 가역적인 단계인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암의 촉진기를 연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어려운 일이다. 쥐의 종양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 관찰하는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연구들은 각각 2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번 종양이 완전히 자라는 연구를 했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아직도 답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발현기가 완료된 직후에 나타나는 암 유사 세포의 작은 무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를 접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작은 세포 무리는 병소라고 부른다. 병소는 종양으로 자랄 세포 무리들의 전구체로서 대부분의 병소가 종양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양 발달의 예측 지표가 된다. 병소를 관찰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측정하면 암이 어떻게 형성되고 단백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 병소의 성장을 관찰하고 수와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종양이 어떻게 성장하고 단백질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진정 놀라웠다. 병소 성장은 아플라톡신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가 아니라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에 따라 거의 모두 결정됐다. 이런 결과는 여러 흥미로운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병소는 아플라톡신에 의해 발현된 후 20%의 단백질 시기를 했을 때 5%의 단백질 시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성장했다. 이때까지 모든 실험 동물은 같은 양의 아플라톡신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초기 아플라톡신 노출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은 여전히 효과를 보일까? 이 문제를 위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표준 시기를 주고 각각 고농도와 저농도의 아플라톡신을 투여했다. 두 그룹의 쥐들은 다른 양의 발현된 암에 걸린 씨앗을 보유한 상태로 암 발생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촉진기 동안 고농도 아플라톡신 그룹에 저단백 시기를 시키고 저농도 아플라톡신 그룹에 고단백 시기를 시켰다. 과연 암에 걸린 씨앗을 많이 갖고 있는 쥐들이 저단백 시기를 함으로써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결과는 놀라웠다. 암 발현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쥐들은 5%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상당히 적은 병소가 발생했다. 반대로 저농도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쥐들은 20%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병소가 발생했다. 원칙이 확립되었다. 초기에 노출된 발암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된 병소 발생이 촉진기 동안 섭취한 식이 단백질에 의해 실제로 한층 더 잘 조절된다. 촉진기의 단백질이 초기 노출 수준과 상관없이 발암물질을 이겼다.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더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다. 모든 동물에게 같은 농도의 발암물질을 투여하고 12주의 촉진기 동안 5%와 20%의 식이 단백질을 여러 방법으로 교대로 먹게 했다. 12주의 실험 기간을 각각 3주씩 4기로 나눴다. 1, 2기 동안 쥐들이 20%의 단백질 식이를 하면 예상대로 병소는 지속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3기의 저단백 식이로 전환되면 병소 성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4기 동안 20%의 단백질 식이로 다시 전환되면 병소 성장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실험에서 1기 동안 20%의 식이 단백질을 먹었지만 2기에서 5%의 식이 단백질로 전환한 쥐들의 병소 성장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 쥐들이 3기 동안 20% 단백질 식이로 되돌아가면 병소 성장을 촉진하는 식이 단백질의 극적인 힘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병소 발생의 정과정에 걸쳐 성장이 오르락내리락 변화될 수 있다. 이 실험들은 우리 몸이 저단백 식이로 종양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초기 발암물질 손상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아플라톡신 노출은 유전적 각인을 남기는데 이 각인은 20%의 식이 단백질에 의해 깨어나 병소를 형성할 때까지 5%의 식이 단백질 상태에서 휴면 상태로 남아있다. 간단히 말해서 몸은 원한을 품고 있다. 과거에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면 휴면 상태에 있는 소량의 암이 발현되는데 이 암은 이후 언젠가 나쁜 영양 상태에 의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단백질 섭취 변화에 의해 암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과도하게 많거나 과도하게 적은 것일까? 쥐를 이용한 4에서 24% 범위의 식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약 10%의 식이 단백질까지는 병소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10%를 넘어서면 식이 단백질 증가에 따라 병소 발생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동물들이 그들의 성장 속도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식이 단백질 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만 병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즉, 동물들이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 질병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비록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인간에게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쥐와 인간 모두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이다. 단백질 1일 권장량에 따르면 인간은 에너지의 10%를 단백질에서 얻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양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필요량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섭취량을 보장하기 위해서 10%의 단백질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단백질 양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10%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15에서 16%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17에서 21%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동물 실험은 이런 상황에서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백질의 영향도 있지만 단백질 섭취 때문에 제대로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영양적인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화학적 발암물질이 암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인생의 상당 기간을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소량 노출했어도 종양성장을 촉진하거나 키우는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영양을 통해 암을 조절할 수 있을까? 식물성 단백질은 달랐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이 결과들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봤을 것이다. 영양을 통해 암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제시하겠다. 우리는 실험에서 우유 단백질의 87%를 이루는 카세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도 우유 단백질과 같은 암 촉진 효과를 낼까? 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였다. 식물성 단백질은 많은 양을 투여했어도 암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 미일 단백질인 글루텐을 20% 수준으로 먹였을 때도 카세인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콩 단백질이 병소 발생에 있어서 카세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했다. 쥐에게 20%의 콩 단백질을 투여했지만 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초기 병소를 형성하지 않았다. 갑자기 우유 단백질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미 낮은 단백질 섭취가 암의 발현을 줄이고 동시에 여러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성장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가 발현기 이후 암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초기 발암물질 노출량과는 상관없이 단지 단백질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암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때 암을 촉진하는 요소는 우유 단백질이었다. 동료들은 단백질이 암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우유 단백질이 그렇다니 내가 미친 것일까? 대단원의 막. 지금까지 우리는 종양 발달의 초기 지표인 초기 암 유사 병소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이제 완전히 형성된 종양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었다. 우리는 수백 마리의 쥐를 이용한 대규모 연구를 조직했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이용해 평생에 걸친 종양 형성을 조사했다. 종양 발생에 대한 단백질 섭취의 영향은 그야말로 극적이다. 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약 2년이므로 100주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 카세인 20%를 투여한 쥐는 100주 안에 모두 간암으로 죽거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같은 수준의 아플라톡신을 투여했지만 5%의 단백질을 투여한 쥐는 100주 차에도 모두 살아있었고 잘 자랐으며 털에도 윤기가 돌았다. 이것은 사실상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이며 보통의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같은 연구에서 40주나 60주째 일부 쥐의 음식을 바꿔 암 촉진이 역전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고단백에서 저단백으로 식이를 바꾼 쥐들은 고단백 식이를 한 쥐들보다 암 성장이 현저히 낮았다. 기대 수명이 절반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저단백에서 고단백으로 식이를 바꾼 쥐들은 다시 암이 자라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란 암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병소를 이용한 이전의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한다.
말 그대로 영양적인 조치로 암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이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 이후 발생한 암성장 반응과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 평생 연구들에서도 초기 암성장 또는 초기 병소를 측정했다. 병소성장과 종양성장의 관련성은 이 이상 클 수 없었다. 병소 발달은 이후 발생하는 암 성장에 매우 인상적인 전조 증세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생물학적으로 타당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인도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쥐에게 카세인은 매우 강력한 암 촉진 인자다. 이 촉진 효과가 설치류와 인간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이 단백질 수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특히 안타깝고 화가 났다. 식물의 황산화제는 우리를 젊게 만든다. 식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형형색색의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다. 식물성 식품의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자주색, 오렌지색은 매혹적이며 건강에도 아주 좋다. 채소의 보기 좋은 색깔이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자주 듣는 이야기고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고 밝혀졌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은 항산화제로 불리는 다양한 화학물질에서 나오는데 이런 화학물질은 거의 식물에서만 발견된다. 동물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 동물이 식물을 먹어 자기 조직에 갖고 있을 때뿐이다. 살아있는 식물은 색깔과 화학작용에서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는 먼저 단당류로 바뀌고 이어서 복잡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 이 모든 과정은 분자 사이의 전자 교환으로 유도된다. 전자들은 에너지 이동의 매개체다. 햇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는 식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면 식물은 이런 복잡한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고 길 잃은 전자와 활성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까? 식물은 반응성 있는 물질들의 보호막을 씌운다. 보호막은 항산화제로 만들어져 있어 경로를 벗어나 헤매는 전자들을 차단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전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보통 색깔이 있다. 베타카로틴 호박의 노란색에서 리코펜, 토마토의 붉은색, 크립토크산틴 오렌지의 오렌지색까지 다양하다. 색깔이 없는 항산화제도 있는데 아스코르브산 비타민C와 비타민E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물에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태양광선이나 산업,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고약해서 우리 조직을 굳게 만들고 기능을 제한시킨다. 이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고 여기저기 삐거덕거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노화 과정이다. 활성산소는 백내장을 일으키고 동맥을 경화시키고 암세포를 형성하고 폐기종을 만든다.
노년이 되었을 때 흔히 찾아오는 관절염과 다른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부다. 문제는 우리가 식물처럼 활성산소를 격리하기 위해 보호막을 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므로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항산화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행히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식물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한다. 그야말로 멋진 조화가 아닌가. 식물은 항산화제 보호막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색깔을 띠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식물에 매혹당한 동물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식물의 항산화제 보호막을 이용한다. 신을 믿든 진화를 믿든 아니면 순전한 우연을 믿든 이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중국 연구에서 항산화제를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섭취로 기록하고 혈액 속에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측정했다. 이런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C는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암과 비타민C의 연관성은 암에 대한 소인을 가진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혈중 비타민C의 수치가 낮을 때 가족의 암 발생률은 높아졌다. 비타민C가 적을수록 식도암, 백혈병, 비인두암, 유방암, 위암, 간암, 직장암, 대장암, 폐암이 더욱 많아졌다. 중국의 암 사망률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노바 텔레비전 프로듀서의 관심을 끈 것은 식도암이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비타민C는 1차적으로 과일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과일을 먹으면 식도암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암의 발생률은 5배 내지 8배가 높았다. 비타민C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뇌졸중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 강력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알파카로틴과 베타카로틴 수치, 그리고 알파토코페롤과 감마토코페롤 수치와 같은 항산화제 측정치는 항산화제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항산화제는 나쁜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지질과 단백질에 의해 혈액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측정할 때는 다른 생화학지표도 같이 측정하게 된다.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알려졌어도 그 작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실험으로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가 낮을 때 위암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소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소 영양제 하나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건강은 개별적인 영양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이런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식물성 식품에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시금치 샐러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와 항산화제, 더불어 여러 영양소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건강에 경이로운 효과를 낸다. 메시지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간단하다.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류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비타민 보충제가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뒤로 나는 줄곧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나는 기업과 언론이 비타민 보충제가 식물성 식품과 똑같은 영향을 보장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했는지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단일 영양소 보충제를 섭취하면 건강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약속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당신이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을 원한다면 비타민 보충제에 손을 뻗을 게 아니라 과일이나 푸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 올바르게 먹기. 음식과 건강에 관한 8가지 원칙. 건강한 생활 방식이 주는 장점은 막대하다. 우리는 당신이 이 책에 제시된 정보들을 통해 아래처럼 살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오래 살 수 있다. 젊어 보이고 젊게 느낄 수 있다.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체중을 줄일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심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전립선 암, 유방암, 그리고 다른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노년기까지 시력을 지킬 수 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의약품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발기부전을 피할 수 있다. 뇌졸중을 피할 수 있다. 신장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가 제1형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피할 수 있다. 관절염을 이길 수 있다. 이것들은 일부일 뿐이고 당신은 모든 장점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를 얻기 위한 대가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쉬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영양소는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 만성적인 질병은 발병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방암은 청소년기에 발현하지만 폐경기가 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은 10대에 발현된 유방암을 갖고 생활하지만 폐경기 후에나 발견할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생애 후반기에 들어서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로 여긴다. 그럼 이 여성들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으니 담배를 피우고 치킨이나 스테이크를 더 먹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우리 몸에 만성질환이 발현해 수십 년 후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잠복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발현되어 자라고 있는 암이라도 좋은 영양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중지시키거나 호전시킬 수 있다. 다행히 좋은 영양소는 질병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연식물식 식단이 중증 심장질환을 호전시키고 비만 환자들의 체중을 줄이고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당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초기 전립선암도 생활방식의 변화로 호전되거나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일부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자가 면역질환은 일단 신체가 자기와 싸우겠다고 등을 돌려버리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는 식이요법으로 진행이 느려지거나 완화되기도 했다. 제 1형 당뇨병이라 해도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발성 경화증과 마찬가지로 식이요법으로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방조치는 몇 배의 치료 효과를 낸다. 초기부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질병을 앓는 사람이라도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좋은 영양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부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최근 총체적 건강을 위해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대체의학과 활동을 함께 묶어 생각하다 보니 지압술, 침술, 한약, 명상, 비타민 영양제, 카이로프랙틱, 요가, 아로마테라피, 풍수, 마사지, 심지어 음악치료까지도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총체적 건강 개념에 동의한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선전문구나 종종 증명되지 않은 약 처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영양은 우리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세상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일 것이다. 그러나 신체 활동, 정신 건강, 건강한 환경 같은 다른 경험 또한 중요하다. 다양한 영역을 건강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이 총체적이라는 말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은 동물 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다. 저단백질 식이를 투여한 쥐는 고단백질 식이를 투여한 쥐보다 간암에 덜 걸렸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았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운동도 자발적으로 두 배나 많이 했다. 에너지 증가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근거를 보았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영양소와 신체 활동 사이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중요하고 삶의 두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이 결합될 때 각 부분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 신체 활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 활동이 우리 몸에 다양한 화학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와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로 밝혀졌다.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명료해지는 것은 최적의 영향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이는 다시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만든다.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영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며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삶의 여러 부분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예컨대 어떤 나쁜 사람은 나쁜 식습관을 달리기를 해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식이요법의 장점과 위험성은 다른 활동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이다. 모든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장점과 위험의 균형을 맞추려 할까?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운동으로 인한 효과인지 좋은 식이요법으로 얻은 효과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학술적으로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다. 사실 삶의 두 가지 영역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좋게 하든 악화시키든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지구를 위해서도 최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연식물식 식품을 먹음으로써 물, 땅, 자원을 덜 쓰고 오염을 줄이고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존 로빈스는 이 문제를 위해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책 먹거리 혁명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은 신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병의 발현, 촉진, 그리고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 신체 활동, 정서와 정신 건강,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육류를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할까? 중국 연구의 연구 결과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을 낮추면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그 비율이 칼로리의 10%에서 0%로 감소해도 좋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을 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쓰인 모든 건강상의 이점은 동물성 식품을 적게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동물성 식품 섭취가 0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모두 없애려는 노력은 하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맛있는 채소 수프가 닭고기 육수로 만들었다거나 통밀빵에 달걀이 조금 들어갔다고 걱정하지 말란 뜻이다. 이 정도의 양은 영양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동물성 식품이 소량 들어있다 해도 여유 있는 태도로 대하면 실생활에서 동물성 식품이 낮은 식단에 적용하기가 쉽다. 특히 외식을 하거나 조리가 된 식품을 사서 먹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음식에 동물성 식품이 약간 들어갔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매일 육류를 조금씩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물성 식품을 피하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식습관은 음식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한다. 무슨 일이든 절반 정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동물성 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먹게 될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식욕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식습관을 놓고 식물성 식품이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보는 대신 동물성 식품은 먹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셋째, 한 달 정도 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많은 양의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리적 중독을 해소할 수 있다. 만약 평생 담배를 피운 친구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하루에 두 개비로 줄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할 것인가? 이처럼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연식물식의 즐거움. 대부분의 미국인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치즈, 우유, 달걀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육류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차라리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낯설고 미친 짓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자연식물식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자연식물식 식단의 장점에 호기심은 알지만 고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그 결과를 보라. 한 달만 시도해보라. 평생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한 달 동안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 달은 충분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1. 자연식물식 식단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지 못했을 훌륭한 음식들이 있다. 원하는 것을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2. 자연식물식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적응하고 또 좋아한다. 많은 사람이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몇 달 걸리지만 그때쯤이면 종종 맛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3.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단 한 달 만에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체중도 얼마간 줄 것이다. 자연식물식 전후로 혈액검사를 받아보라. 평균적인 미국식 식단을 유지했다면 믿기 힘들지만 한 달 만에 크게 좋아질 것이다. 4. 중요한 것은 자연식물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식물식을 좋아하게 될 수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의 실험을 거치면 최소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논의한 모든 건강상의 이점이 티베트의 수도승이나 스파르타식의 엄격함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첫 달에는 좀 어렵지만 그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자연식물식을 하면 입맛도 변한다. 육식에 대한 기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음식, 설탕과 지방이 뒤범벅된 음식을 먹느라 둔해진 미각이 돌아와 음식의 새로운 풍미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 친구는 이를 경험한 후 최신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데 독립영화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불평을 좀 하겠지만 모두 죽여버려 하는 영화보다 훨씬 재미있고 만족감을 주는 영화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식습관 바꾸기. 한 달 동안 자연식물식을 시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 첫 주에는 소화기관이 적응하느라 배탈이 날지도 모른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배탈은 오래 가지 않는다. 2.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요리를 기꺼이 시도해야 하며 새로운 식당을 찾아야 한다. 입맛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찾아낼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3.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접시에 고기가 없으면 진정한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녁 식사는 더욱 그렇다. 이런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4. 예전에 자주 가던 식당에 갈 수 없고 간다고 해도 같은 음식을 주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5. 친구, 가족, 동료들이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많은 사람이 자연식물식을 하는데 위협감을 느낀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식습관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식습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